박수희 씨 그리고 전혁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세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남한산성 이후에 한 10개월 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혜 씨. 네, 안녕하세요. 수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장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 경제를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또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전 이번에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맡았고요. 어떤 성공의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정치인의 느낌을 보려고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취재하신 뉴스를 많이 챙겨봤습니다. 뉴스. 뉴스에서 가장 많은 제가 필요한 그쵸? 그런 정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야망 넘치는 인물인데 오수연의 욕망은 뭡니까? 오수연의 최종 욕망은 커리어적인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그녀가 있는 환경은 다른 이들은 조금 더 쉽게 기회를 얻는 금수저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욕망들이 그녀 안에서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혜일 선배와 제가 좀 닮은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허술해 보이는 모습 안에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저도 촬영하기 전부터 영상에서 또 화면에서 오빠를 보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어요. 작업으로는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아니라 그 데뷔가 비슷해요, 사실은. 수혜 씨가 데뷔작이 가족이었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하여튼 2000년대 초에 검색해보셨군요. 네, 데뷔를 했었는데 이 작업을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시상식장에는 자주 맞아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상도 몇 번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시상도 그랬고 그래서 언제 작품에 한번 만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드디어. 기회에 네네 닮았다 하니 또 나중에 남매 역할로 한번 오늘 역할로 약을 한번 남매 해보는데. 역할 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하지만 부부로서 캠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은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욕망 덩어리들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평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평범한 부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그 안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좋았지. 저희 영화는 또 가을의 문턱 시작되면서의 또 관객분들께 한번 생각의 여지들을 드릴 수 있고 또 감각적인 부분들도 전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사실은. 네. 네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었어요. 여러 제목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 제목을 정했을까라는 것은 보편적인 욕망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지점들이 그 관객분들과 같이 가고 싶었었던 그런 지점들을 좀 갖고 가려고 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객분들과 잘 어우러지면 좋을 영화가 되겠다라는 걸 놓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상류사에 나오는 다른 배우분들의 좀 색다른 연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름다운 영상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의 상류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좀 묘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혜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아하시다.
그렇죠. 뭐 드레 쇠. 어 깜짝이야. 외국어 하시는 감각도 있고 지점도 있으시고 하는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그럼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어떠실까라는 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했죠.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자면 수혜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거리 파워풀한 육상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정말 옆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쭉 내달리는 어떤 그런 캐릭터 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니셨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도 또 그런 지점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진짜 연기를 위해서 정말 쫙 달려나가는 예. 그런 모습. 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오빠. 다음번에 온우이 역할 때. 네, 오빠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영화제에서 저의 욕망을 먼저 드러냈어요. 꼭 오빠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이든 어느 작품이든 꼭 뵙고 싶다고 제가 먼저 저의 욕망을 비쳤고요.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선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서 현장에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벽하세요. 그 준비 기간도 많고 또 그 반면 정의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와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이기도 한데 많이 배우고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역할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을 정도로 눈과 마음을 다 열고 있는 허당? 허당이다. 좀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네. 더위 잘 다스리시고 또 가을이 오면은 또 저희 영화와 함께 여러분들 마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씨. 네, 저 또한 오래 기다렸습니다. 상류사회로 인사드리고요. 끝까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